그때 당시에 씹덕들은 그게 있어요, 님들. 막 억지로 그걸 막 몰아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캐릭터를 아니면 그 만화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세계관을 나한테 대입시켜버려서 자기들 인생처럼 사는 애들이 좀 있었어. 눈치껏. 이초훈 유튜브. 여기서 많이 사 다음에 커버링 폰캐스트 나오고. 그렇지 않을까? 그래서 좀 많이 팔리고 이러면 다음은 추추초 뭐 머그컵을 해볼까? 추추초 뭐 에코백을 해볼까?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?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건 있어. 장패드는 어차피 실내에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캐릭터가 예쁘고 색깔 예쁘게 나오고 이런 거를 좀 주적으로 잡았고요. 이제 만약에 뭐 에코백이나 티셔츠나 뭐 이런 걸 하면 이제 밖에서 쓸 수 있을 디자인으로 하겠죠? 잃고 가는 거 같아요. 그건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거실에서 쓸 수도 있지. 그것도 맞긴 해. 근데 우리 엄마가 백화점에 가져가서 쓴다고 한 거 보고서 난 깜짝 놀랐어. 약간 근데 오히려 그건가 봐. 요쪽을 밖에다가 오픈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는 가족들이 사면 좀 그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케이스 있고, 오히려 약간 이런 쪽을 아예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야말로 그냥 그걸 보고서 예쁜 캐릭터 패드인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. 무슨 느낌인지 알지? 우리 엄마는 약간 막 만화 많이 보고 막 이러진 않았거든. 저희 엄마 진짜 인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. 이거 보더니 예쁘다, 이거 엄마 백화점에다 갖다 놓고 쓸까? 막 그냥 이렇게 말했거든. 그래서 내가 그치. 추추추 동점은 십덕은 아니긴 해. 그래? 아닐걸? 너희들이 몰랐겠지만 나 생각보다 되게 십덕인데? 지금은 이제 휴덕하면서 덕기가 좀 빠지면서 그 약간 뭐라 해야 돼, 짠해가지고 빠지면서 일반인이 된 것 뿐이지. 원래 정말 내가 생각해도 진짜 십덕 같다 싶은 그건 맞긴 해. 이제 요즘에서야 작년부터 해서 십덕이 아니게 된 것 뿐이지. 투니버스는 좀 그렇긴 했다고요? 왜? 아니 근데 그 정도는 다들 하지 않아요? 솔직히 동갑분들은 거의 투니버스밖에 볼 게 없었다니까? 애니플러스 이런 게 없었을 때야. 샤먼킹 만화책 관에서 다 같이 돌려보고 그랬지. 넌 참고로 샤먼킹 스키에 덕질을 했어가지고 내 부끄러운 덕질 때를 알려드릴게요. 옛날에 어렸을 때, 아기 때, 초등학교 6학년? 막 중학교? 이럴 때인데, 그때는 샤먼킹의 진심이었어. 샤먼킹이 너무 진심이었어서 요우랑 하오의 생일날 그 좋아하는 팬들끼리 모여서 오늘 하오사마 생일입니다 이지라면서 케이크 사서 우리끼리 놀았거든. 그랬거든. 그리고 그 코스프레도 했었고, 그때가 딱 하필 샤먼킹이랑 이제 나루토가 엄청 인기를 확 치고 올라올 때였어. 약간 그때 진짜 얼마나 십덕이었냐면 중학교 때였는데, 나랑 그때 십덕인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사스케한테 진심인 친구였어. 그래서 너무 사스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성격도 약간 사스케처럼 변한 거야. 걔는 되게 막 시크하고 틱틱대고 막 그러는 거야. 이제 성격마저 약간 사스케처럼 변했어. 파녀들어버렸어 걔는. 근데 웃긴 건 나는 이제 샤먼킹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난 성격이 약간 요우처럼 변한 거야. 그냥 약간 모든 게 태평해. 몰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그거야. 그냥 답이 안 나왔어요. 둘이서 맨날 싸우면 걔가 나한테 개질하라고 내가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런 때가 있었어요. 진짜 말해놓고 생각하니까 진짜 토막질 나오네. 지금 생각하면 난 지금 머글이 맞다. 그때는 난 진짜 십덕이 맞았던 거고 우리가 들어도 부끄럽다고요? 아니 그때 당시에 십덕들은 그게 있어요, 님들. 막 억지로 그걸 막 몰아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캐릭터를 아니면 그 만화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세계관을 나한테 대입시켜버려서 자기들 인생처럼 사는 애들이 좀 있었어. 눈치껏 그냥 내가 그 캐릭터처럼 행동하는 게 있어도 그거를 막 오버해서 행동하진 않았지. 그 오버가 아니라고.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느껴보면 아는 게 그냥 얘는 성격 좋은 유한 친구, 얘는 까탈스러운 애 약간 이 정도인 거지. 그냥 그런 나루토 이야기가 나왔을 때나 뭐 이렇게 이거 봤냐? 나루토 막 분신술 하는 거 봄? 이런 것만 있지. 아니 이거 진짜 그 당시 십덕들만 아는 거거든요? 코믹월드를 가요.
거기서 파는 뭐 2,000원짜리 연습장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스프링이 위에 이렇게 위나 옆으로 달린 건데 여기가 나루토나 뭐 샤먼킹이나 원피스랑 이런 캐릭터가 이렇게 대빵만하게 한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.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그림 그리는 거. 횟수요? 20번 넘는 것 같은데요?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? 학생 땐 거의 갔다고 생각하면 돼서 전 진짜 코스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? 코스 활동을 진짜 많이 했어가지고 가서 이제 가방에 그 10학들 친구들 가방 보면 그 펜시 달린 그 그림 그려져 있는 펜시 달린 이 열쇠고리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. 배지도 맞아. 배지도 많고. 마지막으로 가본 거 2019년이요. 2019년에 소풍이라 갔는데 2019년 겨울에 서클을 가고 갔다가 볼사 콘서트 감. 아프리카 때는 심지어 약간 그런 쪽에 잘 말 안 했었는데 이제 트위치 와서 방송 10년 만에 말을 해드리네요. 거의 15년 전 일을 이제야 말해드리네요. 조홍님 8월에 트위치에서 강연 보시나요? 강철의 연금술사요? 봐야죠. 같이 보시죠 여러분. 8월에 10덕대입니다. 다 죽었다 이제. 강철의 연금술사 같이 정주행하는 날이에요 이제. 방송에서 키고 같이 볼 수 있어요. 저작권을 따온 것 같던데 보니까. 하루 연차 내시죠. 하루 연차 내면 아쉬워서 다음 것도 연차 내겠지. 레전드. 퇴사까지 가냐고? 아니 그 퇴사까지 갈 건 아니잖아. 하루만 쉬고 강철의 연금술사 같이 보자는 건데. 강철의 연금술사 명장면 월드컵 해볼까? 16강밖에 없네요. 휴즈의 죽음과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러 올게. 와 근데 씨발 이거는 처음부터 거의 사실상 결승전 아닌가 이거? 아 근데 이건 진짜 나중에 장면들을 다 봐야 돼. 안 본 사람들은 이 장면이 뭐지 할 텐데 이거는 진짜 장면을 봐야 돼. 말이 안 돼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의견은 2번이에요. 2번이 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. 브라더 호드에서 이 장면 안 보면 안 봤다고 해야 돼. 진짜로 이 장면 안 봤으면 그냥 강철 안 본 거야 이거야 무조건. 그 다음에 스카 대 브래드레이 싸우는 거랑 호헨하임의 죽음인데 전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요. 저 이거 이 장면 때 울었어요. 전 이 장면에서 전 이 장면에서 울었어요. 저는 이러면서 어떡해 이러고 주룩하고 울었어. 이거 진짜 피나코가 약간 눈물 글썽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는 그게 너무 말이 안 돼. 진짜 이거 진짜 말이 안 돼 이거. 이것도 어렵네. 이게 진짜 어렵네. 아까 전 거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애드 장면을 더 좋아했어가지고